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저희들 보실 때에 저희들 만물보다 거짓되고 짐승보다 못하고 가축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서 멸망을 받게 되었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니 죄인들을 찾아와서 죄인들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풀무로 인도하고 계시나이다. 야곱의 집에 축복은 원수들이 뺏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축복을 완전히 채워주시고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님 몸같이 만드시고 평강의 왕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저희들 마음에 편안을 주시고 몸속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원죄를 뽑아내고 새일 창조로 큰 역사를 이루시나이다.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하늘 본부의 새일의 축복을 이 땅에 쏟아주지만은 마귀는 적극적 반대하고 귀가 눈이 막혀서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마귀를 따라서 아담같이 범죄의 길로 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대를 정하신 작정이 계시오니 천지는 변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은 변치 않고 일점도 변치 않고 본문대로 된다고 주님이 외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의 인도만 따라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양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망을 땅에 묻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부활 값어치 주셨는데 이날까지도 잊어먹는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입을 열겠나이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용을 따라가서 세상의 종이 됐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나이까. 주여, 주인을 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를 보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마귀의 사람이 되어서 마귀가 가장도로 따라다니게 되겠나이까. 어째서 하와같이 살아야 되겠나이까. 아벨같이 살아야 되겠나이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나이다. 예수 밑에 와서 살아야 되겠나이다. 시간마다 말씀 박혀주시고 아버지께서 쓸만한 택한 종들을 불러보내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제단이 오니 용이 입을 벌렸나이다. 용과 싸우는 백마용사들에게 삼대무장 주시옵소서. 막혀진 사명에 불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산 속으로 해야 되게 싸우니 저희들에게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시사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심부름 그만하고 예수만 기쁘게 살든지 죽든지 거지가 되어도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신앙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5천년 동안 900번 전쟁이 났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나이다. 순교를 했나이다. 신앙 문제 때문에 진리 때문에 목숨을 바쳤나이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까꿀로 죽었는데 오늘 우리 사도요한의 내자적인 사명을 가진 저희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세상에서 안위를 꿈꾸겠나이까. 사탄과 싸우는 최전방에서 부상을 당하고 상처가 나도 3일 반 죽을 때까지 가야 되게 싸우니 백절불굴의 신앙 용사가 되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14장은 하나님의 네 가지 엄벌이 예언이 됩니다. 에스겔 당시는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대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네 가지 종류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문제가 다릅니다. 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걸머졌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집에도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에서의 집은 100% 버렸고 야곱의 집에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요, 버린 사람이 있어요. 성전 방마당. 그런데 영원구원은 일반적으로 십자가 도로 공짜로 줬어요.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니고, 그럼 무료로, 요즘 무료 배식 국가에서 돈 안 받고 밥 판댔죠. 무료 식사 아시잖아요. 용산 가면 그냥 노숙자들 밥 준다니까요. 돈 안 받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하도 불쌍해서 그냥 무료로 독생자를 보냈어요. 돈 안 받고 공짜 예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영원구원은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예언서는 지금 육체구원을 놓고 지금 변론하거든요. 영원구원은 사복음서에 끝났고, 육체가 땅에서 에덴 동산에 가서 사느냐 못 사느냐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두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표자지요. 예루살렘 장로들이 두 명이 에스겔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 장로놈들 말이야, 모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단 말이야. 하나님이 보시니께. 여러분 마음에 우상 있어요, 없어요? 네? 찾아봐, 골로새 3장에 있다니까요. 골로새 3장 봐요. 우상이 눈에 안 보여요. 뭐 꽉 찼어요, 우상이. 뭐 하여튼 마음에 우상이 꽉 찼기 때문에 우상의 가장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입니다. 자,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 3장. 골로새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썼어요. AD 62년에요. 자,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이죠, 중생입니다, 예수께 접붙었다면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거. 위의 거 안 찾으면 우상입니다. 위의 것이 뭐냐? 봄, 하늘 본부교회, 하나님 보좌, 이 성경, 성경을 찾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 계신 예수, 이렇게 이름이 났어요. 예수가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앞에, 옆에, 우편에, 우편. 그럼 하나님 우편입니다. 하나님이 왼편 오른편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편의 독생자란 말이죠.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한마디로 딱 잘랐습니다. 땅의 게 뭐요? 우리가 땅에 살잖아요. 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땅의 이 일들이, 뭐 농사하는 일, 장사하는 일, 뭐 직장 가는 일, 모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래. 포기하라. 이게 땅의 걸 포기하라. 왜? 땅의 거 다 가져도 보좌에 못 간다 이게요. 이 땅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버림당한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복받았는데 내 제자가 되려면은 조건이 있다. 조건. 뭐냐? 첫째, 이 자신을 부인하라. 너는 죽은 몸이다. 너는 저주받은 몸이다. 너는 쓸모가 없어. 내가 쓰면 되지만은 내가 버리면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부모, 처자식, 전토, 세상 것을 다 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쫓아오너라. 이것이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만 할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보내준다 약속한 것이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야 된다. 너희들 같이 살고 싶지만은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너희가 성신받고 구원받는다 그 말아요. 성신받았어요? 성신받아도 잘 자빠져요. 그 성령이 만날 얻고 다녀. 이놈의 물건은 만날 죄만 짓는다. 그 성령이 때리고 막 찌르고 양심에 가책 온다. 막 가슴이 뜨끈뜨끈하다. 성령이 울고 계시는 거죠. 그 기독교 성령 종교인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가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때를 알고 때에 따라 양식을 알게 됩니다. 그 성신 못 받은 사람은요, 성령을 외워도요, 진리를 모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몇 절이죠? 또 이제 먹었다. 사도행전 13장 몇 절이죠? 27절이잖아. 그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 당시에 유태인들이 최고 교권주의인데, 안식일마다 선제서를 외워요. 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그 성경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위의 것은 뭐냐? 예수인데, 땅의 것은 사탄인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탄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우리를 볼 때, 너 선악과로 죽었잖아. 너 선악과 먹고 죽었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는 그 사람은 죽은 몸인데, 너희 속에 예수가 있지, 빛이 있지. 그럼 너 속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다. 그 사람은 아담인데, 썩어야 되고, 속 사람은 예수가 들어왔으니, 예수의 사람이 됐다.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인이. 주인이 내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 분명히 예수 많은 사람은,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영적으로 우리 남편이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등불 들고 주맞을 준비됐느뇨. 예? 그 하는 겁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를 헛되이 믿지 마세요. 허숙하지 말란 말이요. 예? 이 세상을 다 줘도 예수와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재림입니다. 쫓겨나면 끝장이요. 주님 오실 때 난 너 모르겠다 하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랴. 너희가 누구죠? 사도. 바울 단체. 바울의 단체가 사도입니다. 이제는 사도 요한 단체는 선지입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선악과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따라하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솔로몬 성전이 우상에 꽉 찼어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표면적으로. 근데 지금은 안 보이는 우상에 꽉 찼어요. 그래서 마태 5장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율법은 너희를 십계명을 지켜라 했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마음속을 좀 보자.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로 걸려들지만은 예수님 오고부터는 법이 바뀌어졌어요. 성령의 법은요, 마음에서 예수 마음이 없으면요, 이미 마귀한테 넘어갔다.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 마음에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응?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마귀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우상이 됐다. 탐심은 우상이다. 탐심을 빼면 사람마다 자빠집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살렸고 돈 벌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욕심 두 글자가 빠져나가면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우리에게 탐심을 갖다 줬는데 이 선악과 질이 우리 뼈골 속에 피 속에 퍼져 있기 때문에 피가 많으면 죄를 많이 짓고 피가 멈추면은 심장이 멈추면은 심장 마비가 되면은 죽습니다. 그러면 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인데 이 우상을 아담이가 가져왔으니 아담 후손들은 모두 우상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요. 따라하세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세겔 당시는 구약인데 구약 종말인데 성령도 안 왔지요. 예수도 안 왔지요. 그 모세 율법만 가지고 살아달라 하는데 이 엉터리입니다. 입으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외우고 배워도 마음속에는 탐심이 꽉 차서 절대로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감춥니다. 죄를 짓고는 안 졌다고 거짓말합니다. 사기칩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상대방을 속인 게 사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복에 거느는데 네가 날 먹고 살아라 주는 겁니다. 내 걸 남에게 주는 것은 복음이고 마귀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잡아먹습니다. 도둑놈들, 깡패,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도둑놈들입니다. 자기 몸을 줄 사람 없습니다. 자기 살을 비워줄 사람 없어요. 남의 살을 뺏어먹지, 남의 살을 구워먹지. 그래서 삼겹살 돼지 구워먹잖아요. 자기 살을 구워먹습니까? 남의 살 구워먹지? 원리가 그래요. 그렇게 인간이 뭐냐? 사람이 도대체 존재가 뭐냐 이게요. 동물이냐?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다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되지요. 쫓아가다 자빠지면은 괜찮아. 성령이 책임져요. 쫓아가지도 않으면은 책임 안 져요. 일을 하려고 애성이 있어야 주인이 불쌍히 여기지. 일꾼이 일도 안 하고 주인의 눈만 피하고 논다면은요 그 종은 쫓겨납니다. 다시는 주인을 못 만납니다.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뒀지요.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그 한 달란트로 일할 작정을 하지 않고 그저 주인이 다 내가 준 거 가져오너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세 가지 종류인데 다섯 달란트는 열심히 장사해서 열 달란트 만들었어. 두 달란트도 배를 남겼어. 한 달란트는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야, 이 나쁜 놈아, 이 악한 놈아, 이 악한 종아, 너희 진주에 은행도 없더냐? 은행에 몇 개 넣으면 이자가 있을 거 아니냐, 이자. 근데 네가 내 재산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본전만 가져왔으니 내 집안 꼴이 뭐냐? 거지 되겠다. 그래서 뺏어가지고 열 달란트 장사 잘한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그 무슨 비유냐면요, 그거는 사명, 귀한 복음의 사명을 줬더니 너는 계시록도 안전하고 너는 썩을 양식만 찾아다녔지.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너 계시록 책 몇 권 지냈냐? 한 권도 못 지냈는데요. 이 도둑놈아, 이 악한 놈아,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귀가 있으면 듣지만 귀가 없으면 듣지도 못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살 집이 아니에요. 낙은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주택을 짓고 살아도요 70년만 죽어야 돼요. 그 새 시대는 죽음이 없어요. 그나마 더 가면요 거지도 좋아. 안 죽으니까. 또 거기는 뭐 먹고 마시고 풍족하니까. 거기는 모두가 천국이니까. 지상 천국이니까. 뭐 잘났다 못났다 거지 부자 따질 거 없어. 다 잘 살아. 다 유명해. 거기 가야 되죠? 생각해보고요.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뭐 생각할 게 없어요.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아, 이날까지 생각 좋게 했어요? 70년 살면서 생각을 좋게 했냐고요.
했는 생각이 뭐요? 사망골짜기요. 예, 공동묘지 가서 생명을 찾을 수 있어요? 아이고, 할미 꼽만 있더라. 예, 공동묘지 가서 생명을 찾으려고 무덤을 퍼버렸다. 숨나죠. 죽었더라. 이 지구는 공동묘지요. 아담의 죽음으로 100% 사망의 왕국이. 이 지구는 사망 골짜기. 그래서 에세겔 37장에 골짜기 뭐가 꽉 찼어요? 뼈다귀가. 뼈가 뭐요? 육체. 생명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로 산 책을 외치니 뼈다귀 중에서 사명이 일어나더라고요. 큰 군대가 돼. 그것이 14만 4천 명인데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성경의 속에 하나님의 진리 사랑은 인간들이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지요. 그게 수박 그닥의식이라 성경은 인정해요. 근데 속을 몰라 뭔지. 수박을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내가 먹어야 되지. 그냥 혓바닥으로 껍데기 핥으면 그게 배가 부릅니까? 단맛이 있습니까? 예? 그럼 수박 한 대 가지고 만 명도 먹고 남겠다. 핥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박 속에는 뭐가 있어요? 빨간 살이 있죠. 아니 노란 것도 있어. 노란 수박도 있어요. 어? 그런데 먹어보면 맛이 있어. 그럼 맛없으면 안 먹잖아요. 요즘은 비가 적게 와서 이제 장마가 안 졌으니까 수박이 달아요. 뭐 거의 다 하우스에서 자라기 때문에 햇빛만 보고 수박의 당도가 높아요. 엄청 달아요. 그저 장마 속에 수박은 당분이 빠지기 때문에 달지 않아요. 우리도 이 예언을 계속 비추면요, 우리 맛이 달아요. 그런데 비가 자꾸 내리면요, 맛이 식어져요.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빛이시다. 그럼 내가 빛을 받고 있느냐? 아니? 안 봐도. 그러면은 내 맛은 변한다는 겁니다. 썩어. 변질된다. 그래, 햇빛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자, 과학적인 전기 빛이나, 응? 또 영적인 말씀의 빛이나, 진리의 빛이나, 빛을 따라가야 되는 빛을. 예수는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우상을 따라갑니다. 구약 솔로몬 성전에. 근데 지금도 기독교가 변질돼서요, 세상을 목표를 삼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하면 아이고 하나는 복 줬다고. 무슨 복이냐? 물질의 복을 줬대. 거짓말입니다. 물질은 저주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그거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파리가요 똥통에 갔다가 빠져 죽었어요. 잘 죽었다. 파리가 똥통에서 나왔죠. 또 먹으러 갔어. 또 빠져 죽었어. 그런 식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통? 똥통, 개통 빠지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건져 줬더니 또 빠져? 안 되잖아요. 원리가 틀렸잖아요. 제통에서 나왔다면은 거기 다시 가면 안 되잖아요. 생명의 생수를 먹어야 되죠. 생명샘에 보혈의 샘에 감사 찬송하고 은혜로 살아야 되지. 예? 사는 게 목적이 뭡니까? 부자입니까? 왕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도지사입니까? 거제가 돼도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야도 겁 없다.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거기 도착해야 돼요. 바울은 옥중 생활만 했는데 옥중이 천국이야. 그렇게 매맞고 굶주리고 쇠사슬 묶여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찬송을 부르니 쇠사슬이 풀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막 도망가니 간수장이 자살할게. 바울이 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말라. 그렇게로 간수가 바울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응?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느냐? 주 예수님이더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 얻으리라. 메시지 복음을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는 옥중에도 좋고 옥 바깥에도 좋고 어디든지 예수는 예수다. 예수가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분은 죄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그분은 사망을 해결해 줍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도자, 명령자, 왕이 됐고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더라. 돈 없는 자도 오느라. 와서 사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돈을 쓰느냐, 은을 달아주느냐, 왜 배부르지 못한 것을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가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 새 언약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마태 1장에 예수가 생명 양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면은 새 시대에 가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줬는데도 유태인들이 예수를 버리니 저들은 예수님 재림 때 가서 다시는 용서 못 받는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가 몽둥이 들고 내려올 때는 그분 만나면 죽는 날이다. 그것이 이사야 40장 9절에 높은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여 장차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실 때 몽둥이 들고 온다. 한 손에는 상급까지 온다. 예수는 한 분이 두 가지 줘요. 순종하면 멸류관 주고, 딴 데로 가면 몽둥이 뜸질해서 후삼년 던져버리고. 그래서 여기 인자야 에스겔아, 너 예루살렘 대표 장도 두 명 맞지? 예. 근데 내가 보니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어. 그게 제약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있다. 그들이 네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말씀 다시 연인데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환란이 터지면은 그때 하나님께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어디 갔다 왔는데? 나요? 사방 돌아다녔지요. 나 너 모르겠는데? 버림받아요. 용납 안 한대요. 이 장도들 죽이겠대요. 바벨론 칼 뽑아다가. 이것이 오늘 교회의 다시 연입니다.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정리를 하세요. 내 주변의 정리, 나를 해치는, 나를 죽이는 사탄의 세력들을 놓고 싸우세요. 기도하세요.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내 자식이 살고, 내 가정이 사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망골짜기 살다가 친구를 잘 만났어요. 하나님의 친구요. 친구야, 친구야, 너 왜 사망골짜기 사는 거야? 소망도 없는데, 곧 죽을 건데, 그렇게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하나님 집 모리아산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가 안 갑니다. 난 여기가 좋아요. 여기 우리 아버지 사던 고향이에요. 갈대 우르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대란대요 우상 장사해서 먹고 살았어요. 안 갔다면은 아브라함도 우상 장사지. 그러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무조건 격동을 받았어. 아 그렇다. 정말 아담도 죽었고 이 에덴 동산 유브라데강가는 사망 골짜기에서 사망의 강인데 내가 여기 이 물을 마셔도 죽는구나. 가자. 요단강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사 와서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시험이 와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요. 네가 이래도 나가 친구인지, 네가 이래도 내 친구 말을 순종하는지 보자 하고 아들을 잡아 바치래요. 기가 막혀.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뭐 당신이 창조자인데 당신은 내가 내 아들을 목을 잘라놔도 딱 붙여줄 걸 믿지요. 그래서 칼 들고 갔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자시만한 믿음에서도 이 간악산을 인천받아 던진대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믿는다는 그 믿음의 두 글자가요 사람을 아주 고쳐놓는다니까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의사를 떠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재단에, 학교에서 이 구의사 재단에 만국 보배 오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의사 학교에서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좋다고 좋다고 박수치고 하다가 갑자기 사탄이가 바람이 부으니까 날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참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오늘까지 아멘 했는데 내일 가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구름 타고 올 때 믿음을 보겠나? 믿는 사람 보겠나? 누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지켜야 되지. 성령 떠나면요, 인간은요, 티끌 먼지 같아. 인간이 뭐요? 메뚜기요? 응? 하루살이요? 뭐 대단한 줄 압니까? 하루살이가 생명이 몇 시간이요? 네? 하루가 24시간이지. 그래, 하루살이가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죽잖아요. 응? 그러면은, 모기 집에, 모기가 날라와서, 산 뽑아서 하루살이 집에, 그 모기가, 하루살이가 비슷해, 모양새가. 조금 다르지만은, 그 모기가, 야, 너 그 집에 참 좋네. 공기 좋고, 내일 또 올 테니까 기다려. 내일은 없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글자를 모른다. 하루만 산다. 예? 이사야서에 인간을 보고 하나님 하루살이라 했어요. 하루살이. 야고보 5장에도 인간이 뭐냐 아침 안개라 했어요. 그런데 우상을 따라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게 속아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렸고 솔로몬 성전이 그 길로 갔어요. 솔로몬 자신이.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지만은 축복도 받았지만은 아담같이 뱀에게 먹혔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7년 6개월 건축했는데 좋은 재료로 백향목 금으로 근데 바벨론에 다 뜯어갔어요. 그 나머지 불태워버렸어요. 쓰레기장이 됐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피로상 교회가 성전인데 주님 재림 못 만나면요 솔로몬 성전과 똑같이 있다는 걸 거울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줬다, 고했다, 실제로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실천적인 예언, 묵시적인 예언, 약속적인 예언. 그래서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라. 응답. 우상이 많으면 몽둥이 많이 간다. 세상을 많이 가졌으면 맞아 죽는다. 박살난다. 세상을 떠나면 영생 얻으리라. 이 세상에 등지고 살아라.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고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정하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께서 이틀, 10일, 100일, 1000일 아니고 하루 양식만 기도하라 했어요. 그 무슨 뜻이냐? 내일 양식 걱정하면요 하나님 일 못합니다. 오늘 양식만 있으면은 주님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선민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섬겼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담 해와의 죄요 원죄요.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여러분 마음에 마음 있죠? 양심 있죠? 응? 양심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아도요 자기가 성령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 많습니다. 응? 그 여러분 양심서는 하는 거 봤지요? 불신자들도 양심 선언합니다. 절대로 내 마음은 이렇다는 걸 많은 사람 앞에 선언한다고요. 여러분도 양심 선언할 수 있어요? 못해? 왜 못해? 그럼 두 가지 양심이구나. 두 가지 마음.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예루살렘을. 이 구약은 우리 거울입니다. 거울 속에 내가 보여요? 네? 거울 속에 보여요? 확실히 내가 맞아요? 거울 보면 분명히 내가 맞아? 사돈 아니야? 아니야? 근데 동물원의 사자는요, 호랑이는요, 갑자기 대형 거울을 딱 주면요, 이놈이 딱 놀라 자빠져, 지발매. 어떤 이 맞거든. 근데 진 줄 모르는 거야. 알았어요? 모르죠? 몰라. 왜? 짐승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교회 나와도 구약을 보고 내가 보이면은 사람이고 안 보이고 이상 보이면요,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히브리 10장의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장차 오는 예수에 대해서 그림자란 말이요. 그게 모세가 예수란 말이요. 아담이 예수란 말이죠.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살 길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아, 나는 죽었구나. 나는 율법의 돌에 맞아 죽었구나. 나는 예수로 살았구나.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되지요. 근데 나는 못해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 성령님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가에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 험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구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 우상, 자기 욕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우상입니다. 그 자기가 원수요. 내 원수가 나 자신이라니까요. 내가 나를 망쳤지, 내가 죄를 지었지, 내가 마귀 따라갔지, 마귀가 하잔 대로 했지.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왜 죽는지 알긴 알아라. 알고 죽어라.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 장로놈들, 이중이 격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 뭐 축복 줄 줄 아느냐? 그래서 행위심판. 그래서 율법은 행위심판입니다. 그래 행위로 안 되니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구원의 방법 바꾼 것이 복음심판, 천국복음, 영원한 복음, 복음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자. 복음의 보자기로 싸서 메고 가자. 그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은 100% 쓸모가 없는데 예수가 와서 고장난 인간을 끌고 가는 것이 로마인서 8장.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니 부르시고 십자가로 의롭다 하시고 고난 가운데 성령 보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순교 다섯 가지 구원의 서정.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나 역경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 무엇이라도 예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니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구원은 하나님이 줘야 받는 거고 인간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을 사람은 이 예언을 읽을 때에 감동이 와요. 아 그렇다, 깨달아요. 맞다, 전부 내 잘못이다, 전부 내 탓이다, 아 내가 좀 이렇게 살았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요 성령이 알아들었냐? 예. 그럼 내일부터는 그걸 안 하겠지. 그러면요 근데 또 하는 거야. 왜 하느냐? 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전부 세계의 말씀을 다 새겨서 한꺼번에 초막절에 뿌리를 뽑자고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다 선악과 죄입니다. 모아놓으세요.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불질러버려. 한꺼번에 불질러서 쓰레기를 다 태워버려야 돼. 나는 여호와라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장로들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그래서 솔로몬 성전 망했습니다. 장로들 없어서 아니에요. 제사장도 있고 선지도 있고 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다 잡아먹었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근데 마귀는요, 지도자를 미혹시킵니다. 강대상의 목사들, 교회 장로, 전도사, 지도자를 미혹시켜서 많은 수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뱀은 에덴 동산 주인 아담의 가정을 미혹시켜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육자백입니다. 왜? 6일 창조가 다 마귀에 넘어갔어요. 그 마귀는요, 7을 몰라요. 왜? 6이 자기 만수야. 그 육자백이. 육자백 알아요? 666, 짐승의 수, 표, 666. 마귀는 7을 몰라요. 그 하나님은, 그렇지, 너는 6밖에 모르지, 나는 70년 회복이야. 그 마귀는 70년 모르고, 홀딱만 한 거지, 벨사살이야. 예? 벨사살, 바벨론의 최후 여왕, 70년 만에 대가리 떨어졌다니까요. 그 대가리 떨어지니까, 예? 그 밑에 보니까 가슴이 나와. 그 메대파사가, 응 같은 나라가 70년 만에 유다가 돌아왔다. 그래서 고레스 명령에 스룹바벨 총독이 돌아왔다. 올 때 4만 9천 명 데려왔잖아요. 그것이 우리 거울이라니까요. 그 구약도 스룹바벨, 종말도 스룹바벨. 스룹바벨이가 애굽 땅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인데요. 구이사 재단에 지도는 사람인데 스룹바벨 떠나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이 74년도 9월 24일 날 학계 서거나 다니엘을 깨닫고 70년 65년 연대를 깨닫고 9월 24일 날 지도는 이 역사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연대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74년 2월부터 격동을 줘서 성회를 돌렸어요. 그래서 계속 성회 7달 만에 구의사 성당 가서 지대 놨잖아요. 응?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요셉의 집에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들을 줬어요. 처녀가 아들 임신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남편 요셉도 몰랐어요. 그래서 약혼한 부인이 배가 불러오니까 살그머니 돌아섰어요. 왜? 같이 못 살겠대.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성령이 급해져서 와서 칭찬했어. 아이고 의로운 요셉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너희 집에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이사야 7장 14절 이루어지는 거다. 그만하게 요셉이가 그래요. 그게 진짜입니까? 이놈아 내가 거짓말한 거 봐. 내가 진짜지. 그래서 인정하고 마음나라를 안 쫓아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요. 나세 목수 요셉이요. 네? 오늘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학계서가 이루어지고 이사야 19장에 재림주 오실 때에 정접하는 중앙재단 5대강국대 세운재단, 응? 그 한 재단은 또 장망성이고 또 애굽 사람은 다 잔인한 군주 장망성에 붙여버리고 중앙재단의 기둥만 주님이 데려간 했는데 이 중앙재단 기둥이 안 된다면 주님 만나 못 만나? 못 만나지. 그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마귀란 놈은 자꾸 걸고 드는 거예요. 야, 계시록을 받으면 내가 받지 이네 작 받겠냐고. 그게 마귀 소리요. 하나님이 당신의 건 누구 주면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주는 것도 왜 그 간섭에 왜 주느냐고. 왜 날 주지 왜 그 짝 주느냐고. 이거 독자사람 마음 다 못해 긴죽국 마시네. 내 사촌이 장로인데 그래요. 동생 보게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계시록 해서 받겠는가. 나같이 그런 죄 안 져도 하나님 안 주지 않다. 그래, 하나님 주면 내게 주지. 그 이내자한테 준 거 가짜라니까 계속 믿지 말라는 거나 보고. 그 나는 미쳐가지고, 형님 틀렸어요. 형님은 죄 없어요? 형님은 죄 안 지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책을 예수님이 원문은 사도행전에 줬잖아요. 그 해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을. 그럼 2000년 전에 해석 좀 하면 무슨 필요해? 해석은 끝날 때 줘야 되지. 그래서 북쪽에서 한 사람 왔어. 이사 41장 25절에 한 사람 북쪽에 왔죠. 근데 해도는 쪽에 또 한 놈 또 왔어. 두 놈이야. 북쪽에서 한 사람하고 해도는 쪽에서. 난 경상 북쪽에서 왔거든.
그래서 항해도 온 사람하고 경상 사람 만났어. 7년 동안 머리 맞대고 말씀을 먹었어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는 예표지 와 그 데려가서 서가라 삼장에 그 순이 난 사람이 오면은 하나님이 내가 새길 말씀 다 새겨서 하루에 죄가를 지어버리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요. 서가라 3장 4장 알았어요? 그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았어요. 그 이 선지는 거짓 선지요. 그 구약에는 참 선지가 숫자가 적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말라기 16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 나머지는 거짓 선지요.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하나님은 마귀도 들었어요. 성전 방마당 거짓 선지는 마귀에게 붙였어요. 마귀야 네가 잡아먹어. 나는 참선지만 사용할 테니까. 그러게 마귀 들린 거짓 목사들이 참선지를 죽인다니까요. 순교시킨다니까요. 이날까지는. 그래서 순교가 정말 최고 복입니다. 아무나 순교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를 시켰어요. 내가 손을 펴서 그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같은 짝이야 같은 똘이야. 거짓 선지 거짓 목자 거짓 양떼 이게 오늘 WCC 한국 KNCC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사타라. 그 하늘 본부에 메시지가 왔는데 이 장로가 둘이 와가지고 에스겔 만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 응? 그래서 바벨론은 지금 마지막 잡으려고 오는데 이들은 정신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졸다가 바벨론 잡혀가 죽은 거예요. 여기 졸지 마세요. 잠을 깨세요. 영적 졸음요. 예? 영적이 몽롱하고 피곤하고 그저 잠을 자면 하루만 10시간 자도 막 잠이 부족해. 예? 그런 사람 있죠. 영적 잠든 거예요 지금. 예? 사람 와도 재미도 없어. 하루 종일 뛰어봐도 기쁨이 없어. 하루 종일 애를 쓰고 다녀도 만족이 없어. 이 땅을 다 삼켜도 하나 더 달라. 그럼 닭도 먹고 화성도 먹고 다 먹어버리나. 사람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생명을 낳느니라. 응? 죄가 사망 났는데 어떻게 잘 알아? 야고보가 써놨잖아 글자를. 응? 자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그렇게 에세게서가 다시 하면 끝납니다.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구원하려고 사랑 주려고 찾아왔는데 외면합니다. 응?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찾아왔는데 자식이 외면하면요 섭섭하죠? 예? 그 자식한테 외면 당해봤어요? 자식이 나는 당신 우리 부모 아니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쓰리죠?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2절은요 네 가지 재앙이 와요.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칼 네 가지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우리는 불법자지요. 죄 안 지은 게 없어요. 안 지은 죄가 없다니까요. 우리 죄가 머리털같이 많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걸머쳤어요. 그 예수께 오면요 죄가 사라졌어요. 느꼈습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입으름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죄집 넘어갔다니까요. 홀가분해요? 기뻐요? 그러면 세상에 그거 다시 가지면 안 되지. 세상은 다 죄 덩어리인데. 응? 외면해야 되지.
세상을 원수로 알아요. 원수로. 이 세상 마귀 원수 것입니다. 세상을 원수시해야 됩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그 세상 때문에 하나님 법을 범하면요, 그런 부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했다.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 이사 3장 때 양식과 전사, 용사, 이 땅에 유명한 그 의사는 같이 다 없어집니다. 양식, 양식이 쌀이죠. 음식이죠.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앞으로요 재림주 못 만나면 굶어 죽습니다. 후산에 빠지면요 자식 잡아먹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재앙이 와서. 그런데 지나간 시대에 의인이 와도 안 된다는 거죠. 누굽니까? 비록 노아, 양심의 대표, 양심시대 하나님 사랑받던 노아 할아버지. 노아가 와도 그 후손을, 자식을 살릴 수 없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기에. 두 번째, 다니엘이 왔다. 자, 선지 대표 다니엘이 와서 하나님 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듣는다는 거죠. 다니엘도 소용없고. 그럼 세 번째, 욥이, 동방 의인 욥. 욥이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요. 4000년 전에 욥인데,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와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인간 종말의 죄는 절대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족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가족의 대표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죄를 씻어버리면 되지만요, 기도 안 했다면요 당한다는 겁니다. 당한다. 어? 가정 구원을 못 받는다. 가장이 책임을 다해야 가족 구원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이사야 49장에 내가 네 자녀를 구원한다는 것은 건세받은 입맞은 종들 가정이지 종족이 아닙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동행하여 정막해 하며, 정막, 정박 강산이야, 항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이렇게 제가 엄하게 다스린다. 아, 어지간하면 노아 기도 좀 듣고 다니엘 기도도 들으시고 욥의 사정도 봐서 자녀를 살리면 좋는데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엄하게 다스린다는 거죠. 그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말에 다시 연신 우리에게는요 세일 교훈을 주셔서 복이 터졌다고요. 하여튼 세일의 교훈만 읽는 사람 들으면은 아무 조건 안 붙이고 그냥 고쳐가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복을 줬습니다. 전에는 세일을 몰랐는데 세일이 이렇게 귀한 줄 이제 알았습니다. 다니엘, 욥, 여기 노아가 와도 안 되는 문제를 세일로 해결했다. 세일로. 그 세일이 최고요, 최하요. 그 우리 교회 무슨 교회요? 세일 교회야. 그 우리 교회 가만 가라 볼까요? 저 사대 교회로 못 가라? 그 서문학교가 좋잖아. 서문학교에 어떤 안 돼? 필요상 교회는 안 돼. 우리는 세일교회는 첫대 교회라니까요. 입맞은 교회라고요. 학계에서, 학계의 예언대로 구의사에 세운 재단이 첫대 교회라고요. 그래서 인이 있다고요. 무슨 인? 하나님 인. 그럼 필요상 교회는 성신인 밖에 없어. 예수 이름하고. 예? 글로 가면 돼, 안 돼? 그러면 계급이 강등되는데, 그럼 율법교회 가, 율법교회. 모세 강력교회 가버려. 이게 등신 바보야. 어디 계급이 올라가야 되지? 내려갔냐? 육군 참모총장 정성아 씨가요. 별이 네 개요. 그 전두환이가 반란이 일으킬 때 부하들이 총 들고 싸워서 정성아, 그 몸을 지키는 육군 소령이 총 맞아 죽었어. 응? 그래서 막 그 전두환 쫄병들이 가서 잡아와서 정성아를 별을 떼서 그리고 1등병 계급 강등 재판해서. 왜? 당신이 왜 박정희 대통령을 못 지켰어? 당신이 참모총장인데 책임을 묻는 거요. 그때 전두환이는 별 두 개인가 생겼지. 근데 그 사람이 합수부장이죠. 합수부. 수사하는 책임자로 막. 그래서 잡아다가 그 높은 별 4개 자리를 딱 떼버리고 1등명 부처 강등했다고요.
그 자기 사명 다 못하면 계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데 용이 와서 잡아먹은 거예요. 용이. 그 용을 섬겼어. 용이 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라, 우상 만들어라. 아, 솔로몬이 자신 했단 말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 그 선지를 부지런히 보내. 야, 이사야, 가 찔러, 찔러. 예를 들면 너도 찔러. 에스겔 찔러, 찔러, 찔러도 찔러 총이 안 되는 거라요. 먹질 않어. 여러분, 침은 일침입니다. 여기 맥힌 거요. 한막 뜯으면 터지면 삽니다. 어? 근데 예루살렘은 침이 안 통해. 맥혀가지고 아무리 찔러도 이게 반응이 없어. 그래서 썩었어요. 이 성령은요, 잠언입니다. 잠자가 바늘 잠자요. 바늘로 찔러. 따끔따끔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육신에 이 침 맞아도 아팠어? 안 아팠어? 그건 죽은 팔이야. 이 침을 찔러도 감각 없으면 그건 마비가 돼. 중풍이어서. 영적도 이 말씀 읽고 들을 때야. 뜨끔뜨끔 하면요. 소생이 되지만요. 아무 감각 없으면요. 그건 침도 치마 죽고 죽은 몸이야. 그 성경 읽고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 뭐 죽은 송장 보고 침도만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지. 똑같은 상황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와도 지금 시드기야 왕 11년 잡혀가는데 와도 이 세 사람이 와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하셨을까? 왜 노아를 불러오고 욥을 불러오고 다니엘 불러옵니까? 이런 위대한 종들이라도 예루살렘의 죄는 안 된다. 용서 못 받는다. 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시드기야 눈 빠졌잖아요. 자식이 며칠 죽였잖아요. 예루살렘 불탔잖아요. 이것이 우리 관계 없느냐? 또 오고 있다고. 이 지상의 피로상 교회에 이 솔로몬 성전 심판이 다시 연이 되면 오고 있다고요.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부운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첫째 칼 기근 사나운 짐승 네 번째 온역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언제 70년 후에 자손들 후손들 스룹바벨이 있다는 겁니다. 70년 동안은 진노기간이라 다 죽어야 돼. 그래서 다니엘도 70년을 포함되고 바벨은 죽었어요. 못 돌아왔어요.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 약속대로 제2세들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7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을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여기 에스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고레스 명령을 내릴 때에 스룹바벨 단체 이리와 너 죄 지었어 안 지었어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 하나님 사랑이 쏟아질 때는요 안 물어. 그냥 쏟아 보내. 진도가 내릴 때는 물어봐. 너 안 진 죄 있어? 다 지었지? 그렇게 사람이 때를 잘 타고 나야 돼. 알았어요? 그 지금 무슨 때요? 스룹바벨 시대야. 75년부터 70년 맞춰서 그 스룹바벨 단체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죄를 묻지 않아. 왜? 다 해결했거든. 내가 세길 말씀 줬지. 다 받아 먹었지. 조금 졸다가도 먹게 먹었지. 밥 한 사발 받아가지고 졸다가 두 숟가락 먹었어. 그래도 먹은 거야. 뭐 꼭 한 사발 다 먹여 먹는 건가? 다 60분 설교야. 50분 졸고 10분만 먹어도 먹은 거야. 알아들었어요? 원리가 그렇구나. 밥살 받긴 받았지요? 예. 예배 시간 오는 것이 밥살 받은 거야. 다 먹든지 조금 먹든지 자기 마음대로지만은 사실은 다 먹는 게 좋지. 그런데 마귀가 와서 자꾸 졸작해. 마귀는 하고 자장가 부르자 자장 자장. 집에서는 또 잘 안 해요. 꼭 교회만 따라와 마귀는. 그 지금도 자고 있다니까요. 그, 이제, 성가 부르면, 그때 잠 깬다고, 야, 이제 다 됐다, 가자고, 막. 그래서, 마귀가 같이 가자, 이렇게 동행한다고요.
마귀 참소 이기면 피와 말씀 증거라.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천만에. 마귀 없으면요, 왕권을 못 받아. 마귀란 놈이 계속 괴롭혀야 기도해가지고 왕권 받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바보입니까? 왜 마귀를 만들었어? 야곱 외치 왕국 주려고 만들었지. 그래서 왕국 살아서 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마귀하고 싸워 개가 불러. 우리 75년도 오히려 이겼다니까요. 이김을 주셨어 하나님이. 예표종을 통해서 해석 주시고 순이 나오는 게 순이 이긴 사람이 순이라요. 예? 순에서 열매 맺으면 소망 없어요. 모든 과일도 새순에서 열매 맺어요. 알았어요? 그 봄에 순이 안 나면 잘라버려. 사과나무 뭐 매실나무 하든 배나무 순이 안 나면 가지는 잘라버려. 그건 못 써. 그래서 가을에 순이 나오잖아요. 가을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겨울 지나면은 거기서 순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건 자연 계시고 우리는 영적 특별 계신데 정말 몸이 힘이 나고 소생이 되고 영적으로 이 양식을 먹을 때마다 좋고 교회 갈 때 좋고 들을 때 좋고 읽을 때 좋으면요 이 순이라요. 그런데 읽어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안 되거든요. 그 마른 가지야. 마른 가지는 이제 벌레도 안 붙어. 먹을 게 없어. 그게 불택 사람은 마귀가 붙질 않아. 택한 사람만 마귀가 붙어서 긁어먹지. 진액을 짜먹잖아. 진드기 와서. 어? 진드기 알아요? 어, 소나무도 가면요. 소나무, 긁어먹는 벌레가 있어. 그 놈들은 먹고요. 똥을 싸면요. 똥이 다 상한 것이 그냥 소나무 밑에 가면요. 바위에 막 똥 삼겨 있어요. 진드기 똥. 그거 핥아먹으면 엄청 달아. 근데 그게 햇빛에 말하면 하얘. 그 백설, 설탕 같아. 우리 어릴 때 뭐 배고파서 안 해본 거 없어요. 뭐 짠데기 해 먹고, 도라지 해 먹고, 뭐, 어. 또, 삐삐란 게 있어, 삐삐. 삐삐풀. 그거 뽑아서도 연한 거 먹으면 또 맛있어. 또, 소나무까지도 개 잡아서 딱 들어가지고 풀어 그 먹으면 맛있고, 예? 뭐, 안 먹은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살아났어요. 그 뭐, 영적도 이제 성령을 다 먹을 때가 왔어요.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절에요. 너희가 그 행운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왜? 야, 70년 팍 썩었는데, 아, 썩은 거름틈에서 순이 나와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14만 4천 명이 10명이 됐단 말이요, 예? 그 농사꾼은요, 비료, 퇴비를 잘 준비해야 돼. 하나님은 농사꾼이잖아요. 어, 요한 무십은 아버지가 농부를 해서 요즘 소개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 농부라니까. 관계가 그 농부가 농사 잘 지내면 뭘 준비해야 돼? 비료, 퇴비를 준비해야 돼. 그 70년 바벨론 갔다가 푹 썩어가지고 거기서 스룹바벨 역사로다 부르는 거요. 32장 성가를. 예?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재단은 무조건 순이 되는 재단이요. 예? 그 걱정 말고요. 이 예배 시간, 안식일, 주일 잘 기억하고 여러분 왕권 받아야 돼. 예?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책임을 져요. 그래서 3대가 올 때요, 하에 안 잡혀가려면요, 하나님 도장만 가지고 계셔.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도장으로 쓰는 재단, 도장을 줘서 스룹바벨 재단을 성경대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세웠는데, 거기서 나오는 강대상 말씀이 다시 연이라. 연대 날짜까지 다 읽고 들으면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소마키를 고쳐서 변화치 만든다는 것입니다. 30장 성가 봅시다. 자, 가사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만대를 작정하셨나이다 인간들은 뭣도 모르고 살았지만은 하나님 하늘 본부에서 정하신 대로 율법을 주시고 독생자 주시고 또 새일의 예언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새천년도 주시고 또 무궁히 사는 안식도 주시고 그래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도 원죄로 말미암아 죄만 짓고 마귀한테 속아서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상을 버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 몸의 우상을 완전히 쳐서 바울같이 날마다 죽으면서 기록된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스라엘 이 바다가 모래같이 많지만은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올 때에 거의 다 떨어지고 남은 자만 온다고 말씀해 싸우니 기도원 3만 2천 명 군대가 다 떨어지고 300명 남았듯이 오늘 22억의 세계 기독교인들이 많지만은 다 떨어지고 14만 4천만 남아서 구름 타고 가게 되었나이다 이 14만 4천 일으키는 중앙재단을 세워주시니 용이 가만히 있겠나이까 입을 벌리고 참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깨물렸습니다 용이 밤낮 참수합니다 우리는 용과 싸우는 전쟁에서 말씀의 활을 뽑아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밖에 없사오니 목숨 걸고 말씀만 따라가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사 믿음이 우리 몸에 차고 넘치게 첫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